여러분, 하루 동안 챌린지의 MC 은지입니다. 안녕. 오늘의 챌린지는 허슬러 컬러 챌린지입니다. 그거 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많이 받았다 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혹시 퍼스널 컬러 진단 처음이신가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웜이랑 쿨? 이걸로 기본적으로 나뉘고,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해서 나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몇 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말들로 가득해서 전 하나도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약간 겁먹고 있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퍼스널 컬러 자가진단 키트를 드릴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한번 퍼스널 컬러 자가진단을 해보시면요. 핸드폰으로 바로 되나요? 네. 대박. 이 종이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퍼스널 컬러 진단 카드라고 써있어요. 먼저 이 아이컬러 앱을 깔고 그리고 진단 버튼을 누르고 이 카드랑 얼굴을 함께 비추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데요. 10초 만에 결과가 나온대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빨리 해볼게요. 어플을 깔았으니까 진단 버튼, 컬러 카드 진단 버튼을 누르고 지금 진단할게요. 벌써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10초 만에 나오네. 여름 쿨 라이트라는데요. 싱그럽고 화사한 여름 쿨 라이트. 이거는 은은한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리는 타입이고 싱그러운 피부 톤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싱그럽나요? 여기 있는 어울리는 컬러 중에서 제가 입고 있는 색이 있는데요? 오! 잘 입었군. 그다음에 이제 화장하는 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눈 화장은 쉬머한 피리듬? 이게 무슨 말이죠? 흰빛이 많이 돌아야 되나봐요, 제가. 핑크 컬러 오키 접수로. 제가 저 틴트는 빨간색밖에 없는데 그동안 잘못 바르고 있었나? 그 다음은 패션에 관한 건데, 나 쨍한 컬러 많은데. 잘 안 어울리는 색에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지 아파. 문제가 있네. 저랑 같은 컬러를 가진 사람들은 손예진. 자,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화장품이랑 그리고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먼저 입고 있는 것부터 말씀해드리면,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입고 제일 좋아하는 연보라 색깔의 셔츠인데요. 이거 입었을 때 얼굴이 약간 좀 환해 보인다 싶어서 제가 자주 입거든요. 근데 오늘 진단해봤을 때 이 옷이 좀 저랑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자주 입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자주 입는 빨간 색깔 가디건인데요. 이게 아까 저기서는 워스트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인데 한동안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방송국에서 있는 방송국 잠바 방잠인데요. 검은색이랑 회색이라서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색이에요. 자주 입는 것들이 다 안 어울리는 색이라서 큰일이에요. 어때요? 얼굴색이 그지 같았나요? 그리고 이 주황 색깔의 후드티인데요.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진짜 작년부터 약간 교복템으로 진짜 많이 입고 있는데 이것도 워스트 색이래요. 그래서 약간 좀 슬프지만, 근데 이거는 용산에서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색이랑 비슷한 보라 색깔의 잠바인데, 어때요? 좀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엄청 하고 싶네. 한번 입어볼까요?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하얀색이랑 보라색, 약간 흰기가 도는 보라색, 은은한 보라색이 저랑 잘 어울린다 했는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자, 이번에는 제 화장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섀도우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요 색깔이랑 요 색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주로 썼었는데요. 얘가 제가 웜톤이라서 약간 주황빛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세 개를 위주로 썼었는데 지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쿨톤이라고 나왔거든요. 약간 핑크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여기 이런 3번이나 6번 이런 색들을 위주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이렇게 쨍한 핑크는 또 잘 어울리는 게 아니니까 은은한 핑크를 위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볼까요? 보이나요? 여름 쿨 라이트는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보다 연하게 해서 약간 수수하게 그렇게 보이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여기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 3번이랑 6번을 연하게 발라봤습니다. 다음은 틴트인데요. 한번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그나마 핑크 색깔이 그나마 있는 건 이 두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퍼스널 퍼플이라는 색이고 이거는 레이디 덴젤이라는 색인데요. 이걸 발라볼게요. 약간 이렇게. 다음엔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아, 이런 색은 처음인데. 둘뿐이요. 오, 핑크색 같은데요? 어떤가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얘네들보다는 앞으로는 약간 핑크빛이 더 도는 제품들을 많이 사야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도 직접 해보고 그에 맞는 화장품들도 직접 발라보고 여러 옷들도 한번 입어보고 해봤는데요. 오늘의 가장 큰 후기는 충격적이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빨간색이랑 주황색 이런 색깔의 옷들을 제가 좀 많이 입고 자주 입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잘 안 어울리니까 약간 좀 피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약간 그게 좀 충격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색깔은 또 제가 자주 입기 때문에 나름 또 제가 스스로 저를 잘 파악해서 잘 살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진단해준 것처럼 핑크 색깔에 맞춰서 한번 화장을 해봤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화장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름 쿨 라이트의 은지였습니다. 안녕!